자, 다시 이제 구성 연불 10종 공동으로 들어갑니다. 연불을 할 때 소리내서 하면 좋은 공덕이 10가지가 있다. 이거 해보면 이것도 별로 어려운 거 안 해보면 밀려오는 졸음조차 머리 맑힌 공덕이요. 마구니가 두려워서 도망치는 공덕이며 여기서 마구니가 두려워서 도망치는 공덕이다. 이 마구니는 뭘 말하겠어요? 고성 연불을 하면은 마음이 한 곳에 모아져가지고 집중을 하니까 딴 생각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딴 생각이 마군이고 외도야. 보면은 마군이가 두려워서 도망치는 공덕이며 연불 소리 시방 가득 장엄하는 공덕이네. 여러분들 경을 읽을 때 이 도량이 쩌렁쩌렁 울리면은 그 소리 자체가 이 도량을 장엄하는 것이다. 옛날에 우리가 그 행자 생활할 때 새벽에 이제 그 지게 지고 그 큰 절을 내려가서 보면 학인들이 한 7, 80명, 한 100여명 가까이 앉아가지고 경을 읽어요, 보면. 그 소리 정말 천상의 소리 같거든, 보면. 근데 요즘 그런 소리가 죽어버렸지. 정말 천상의 소리라, 보면. 지옥아귀 축생들의 고통 없앤 공덕이요. 바깥 경계 온갖 소리 장이 없는 공덕이며. 연불하는 그 마음에 집중하는 공덕이네. 용맹하는 정진력이 이루어지는 공덕이요. 부처님들 모두 함께 기뻐하는 공덕이며 여러분들 소리 내서 연불하게 되면 부처님이 좋아한대요. 연불삼매 눈앞에서 드러나는 공덕이고 이 삼매라고 하는 말도 그냥 부처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불을 통해서 부처님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무아의 경지에 있는 게 연불삼매야 보면은 그리고 연불삼매 눈앞에서 드러나는 공덕이고 마침내는 극락정토 왕생하는 공덕이네. 연불삼매 속에 부처님 마음자리에 들어가면 그 자리가 극락정토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 극락정토가 구현이 된다 그러면 극락정토 내가 간 거잖아. 왕생이라고 하는 건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가는 것이다. 극락정토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활발하게 살아서 가야 좋은 좋잖아 보면 네, 마침내는 극락정토 왕생하는 공덕이네. 그래서 이런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바닥에는 늘 부처님 마음을 깔고 있다. 그게 항상 목적지다. 그래서 나는 화두를 부처님 마음이 뭐냐 그걸로 줘요 보면. 그래서 한 생각 툭 끊어져가지고 부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제일 좋고 그게 안 된다 그럼 부처님 마음이 뭐고 이게 이제 화두가 되는 거야. 아 그런 것도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서 중생의 마음을 없애가면 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면 질투가 많다, 화가 많다, 시샘이 많다, 욕심이 많다 그런 게 보여요? 안 보여요? 큰일이야. 그게 안 보여야 되는데 보이는 게 큰일이야 보면은. 그런 걸 이제 하나하나 덜어나가는 게 수행이에요. 덜어나가는 게 수행이에요. 보면. 그러면서 늘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야 돼. 세상에서 논리가 발달하고 수많은 철학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들을 많이 쏟아내는데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고 있어요. 그럼 이거 문제 있는 거거든. 문제 있는 거구나. 그럼 역발사. 기존에 살던 시스템하고 한번 바꿔서 살아볼 필요가 있어요.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장엄연불 개송입니다. 이게 아까 장엄연불 개송은 전부 선사들 개송으로 봐도 좋다 그랬잖아요. 보면. 하나하나가 다 좋아. 이게, 여기 나오는 것들은 절에 다니면은 전부 저걸로 걸려져 있어. 주련으로 보면은. 겹겹으로 푸른 산들 아미탑을 법당이여. 아득하게 너른 바다 청멸부궁 도량이라. 온갖 경계에 부딪혀도 걸림없는 마음이니. 솔정자의 하계머리 붉은 점을 보았느냐 그랬단 말이야. 내용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쭉 이러면 시원하잖아 보면은. 근데 청산 첩첩 미탁을 창의 망망 정렬고 물물 염내 무가에
기간 송정 학두복 이런 표현인데 이게 염불할 때 많이 하는 말이야. 한글은 생소하지만은 한문을 읽으면 여러분들 그 절에 많이 의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소리가 들려올 거예요, 보면은. 겹겹으로 푸른 산들 아미타불 법당이요. 여러분들이 저기 산 보면 겹겹으로 지금 쌓여져 있죠? 어? 저게 무량수 무량강 아미타불 법당이다, 이 소리야, 보면은. 얼마나 비유가 좋아. 아득하게 너른 바다 정멸봉 무량이라. 어? 저기 어디야, 그. 남해 보리안 같은 데 이렇게 가가지고 바다를 봐. 어? 그 다음에 또 저 여수 향해랑 가가지고 또 바다를 봐보면, 큰 노른 바다, 거기에, 그 바람 없고 잔잔한 날,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고요하고 고요한 그 바다 있잖아요. 정멸봉 도량이라. 온갖 경계 부딪혀도 걸림없는 마음이니. 온갖 경계 부딪혀도 걸림없는 마음. 십이 분별하는 마음이 걸려요? 십이 분별 없는 마음이 걸려요? 십이 분별 없는 마음은 경계마다 다 걸려가지고 십이를 일으키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온갖 경계에 부딪혀도 걸림없는 마음, 이게 십이 분별이 없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지, 보면은. 그러면서 솔정자의 하기 머리에 붉은 점을 보았느냐, 그래. 이것도 이제 화두로 줄 수도 있어요, 보면은. 나는 처음에 이걸 아주 깊고 깊은 화두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저 연밭이나 여기 보면은 그 흰 두루미 날라다니는 거 한 번씩 볼 거예요. 요 근방이 되게 많아요, 보면은. 근데 그걸 못 밟혀서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머리에 빨간 점이 있다 없다? 그게 학도냐? 흰 학 인데 그 머리에 붉은 반점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하게 본래 모습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게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요쪽 이렇게 보면 그 솔밭 있잖아요. 그 솔숲이 있어요. 거기에 가득 날라서 앉을 때도 있어, 보면. 응? 근데 그런 솔밭 많은데 옛날에 탁 정자를 갖다 만들어 놓잖아, 보면. 예? 그러면 송정이라고 솔잎 밑에 있는 정자라고 보면 돼요. 또 설정자라고 보면 되고, 솔숲의 그 정자인데, 거기에 앉아있는 학의 머리 보았느냐. 기간, 송정, 학도, 홍, 해가지고 탁 한마디 던지잖아요, 보면은. 어제 그 해주신 말씀 들었다고 했는데, 해주스님 그 간간히 인용을 해. 어제도 인용을 했는가 몰라. 정, 천, 각지, 그래가지고. 종수리는 하늘에 닿아 있고, 발은 땅에 있는 거예요, 보면. 안해. 눈은 옆으로 찢어져 있잖아요. 눈, 요렇게 된 눈 없죠. 이렇게 안해. 눈은 옆으로 찢어지고, 비지게라 코를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보면. 네? 부처가 뭐냐? 그랬더니, 머리는, 하늘 쪽으로 달려 있고 발은 땅을 딛고 있고 눈은 옆으로 찢어지고 코를 반듯한 것, 이게 부처님이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야, 보면. 같은 소리야, 같은 소리. 있는 그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대로 보는데 그건 잠시 있다 사라지는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주어진 인연대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인연대로 드러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 1초 뒤에 바뀐다 할지라도 또 1초 뒤에 바뀌면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야. 변하는 모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인정하고 긍정을 한다. 그러면 시비할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중생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하나 시비한다, 안 한다? 시비를 한단 말이야, 보면.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을 볼 때, 바라밀은 바라밀이 아니므로 바라밀이다. 열애는 열애가 아니므로 열애다. 중생은 중생이 아니므로 중생이다. 이런 표현이 한 스무 번인가 이렇게 되풀이 돼, 보면. 그 말 어려워요, 쉬워요? 다 어려워. 이게 무슨 뜻인고 한단 말이야.
근데 되게 쉽다, 알고 보면. 맨 앞에 나오는 것은 중생의 집착이야. 있다라고 생각하는 중생의 집착이야. 중생이 집착을 해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에요? 진짜 모습이에요? 그거 깨야 돼? 안 깨야 돼? 깬다 그러면 그거 아니야? 아니야? 이게 빗자야. 아니야? 아니야? 그거. 그 아니야? 아니야? 해가지고 그, 뭐야, 그 모습을 완전히 부시는 것이 공이야, 공. 부셔가지고 없애는 거예요, 보면. 네? 부셔가지고 그게 허상인 줄 다 알지만은 지금 인연이 주어져가지고 내 앞에 드러나는 모습,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은 인연이 주어진 데서 있는 그대로 보고 써야 돼요. 이것도 부적을 해야 돼. 그때 보고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쓰는 마음은 집착이 있어요, 없어요? 집착이 없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제 이 달라이 라마가 연기법하고 공성을 이야기할 때, 연기법은 세상에 벌어지는 모습이에요, 보면은. 근데 중생들은 그 모습 하나하나를 시비하고 분별하면서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켜, 중생심을 일으켜 보면. 그 중생심을 깨는 게 공성이라. 그래서 달라이 라마가 모든 세상 인연을 봤을 때, 그게 허망한 줄 알고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얽매이지 마세요. 집착하지 마세요. 그래서 공성과 연기법을 같이 알아야 된다는 거야.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근데 중생들 그걸 잘 모르거든, 보면. 이런 것도 불교밖에 이야기를 안 하고 보면. 그래서, 금강경에서 A는 A가 아니므로 A다 할 때 그 A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집착으로 보는 것이고, 그 집착을 깨기 위해서 아니야, 아니야, 그게 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공성 그 자리를 보고 주어진 있는 것 그대로 그냥 인정을 하는 거예요. 100% 인정이야, 보면. 거기서는. 그래서 그건 부처님 마음으로 보는 거야. 맨 앞은 중생의 마음. 공성은 타파하는 것. 맨 데는 그 공성 이치를 알아가지고, 집착하지 않고 보는 것. 이렇게 정리하면 쉽지 않아, 보면. 그럼 열애는 열애가 아니고 열애다. 열애야, 열애. 이렇게 집착하는 거 웃기죠. 이거 열애 사고 따면 다 바뀌잖아요, 보면. 부처님이 오시는데 바다에서 오실 수도 있고, 바다로 오실 수도 있고, 산으로 오실 수도 있고, 바다로 와서 보살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관음보살. 저 아미타불, 아까 이야기한 푸른 산들, 아미타불 법당이라고 그랬잖아요, 보면은. 그럼 저쪽으로 왔을 때는 아미타불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땅속, 지옥에서 봤을 때는 그 지장보살이고, 보면은. 전부 열애야, 열애. 근데 그 모습이 있어가지고, 그 인연 따라서 지장이다, 관음이다, 이렇게 나눠서 부르는 것일 뿐이야, 보면은. 그러니까 솔종자 하기머리 붉은 점을 보았느냐? 아, 얼마나 멋있어. 극락전압 아미타불 보름달과 같은 모습, 오고강명 황금빛이 허공 가득 비추라니 누구라도 마음 모아 아미타불 부른다면 순식간에 깨달아서 무량공도 이르리라. 좋죠. 극락당전 만월령 오고금색 조공 야긴일념 칭명어 동, 경각원성 무량공이다. 이것도 얼마나 좋아 보면. 응? 얼마나 좋아. 만월령 조공 칭명어 무량공. 요, 뭐야, 그, 요것도 주련에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보면은. 상계 윤회하는 모습, 수레, 도레박의 신세 같다. 백천만 겁 오랜 세월 번뇌 속에 살았기에. 이내 몸을 금생에서 제도하지 않는다면 다시 어느 생을 받아 이내 몸을 제도하리. 이 몸을 제도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금세게 해결을 해야지 자꾸 미룰 일이 아니다. 미룰 일이 아니다. 응? 미루게 되면 두레박의 신세같이 맨날 중생기에서 맴돌 수밖에 없다. 윤회 생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들. 상계유여 급정륜 백천만급 영미젠 차시무량 금생도 갱대하생 도차신. 이것도 많이 들어봤죠. 다 이 유명한 개송들입니다. 여러분들 전에 이절저절 다니다 보면 한 번씩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면.
시간 나셔서 한번 쓰세요, 이걸 보면. 또 초파일날 많이 예송되는 게 계속 하늘 이나 하늘 아래 부처님이 으뜸이니 천상천하 무협을이야. 천상천하 하늘 이나 하늘 아래 부처님이 으뜸이니 무협을. 부처님만한 사람이 없어. 시방세계 둘러봐도 이런 분은 전혀 없고 시방세계 영법에 이런 분으로 비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내가 모두 보았지만 세간 소유 아징견 세간에 있는 바 모든 사람을 아징견 내가 빠짐없이 보았지만 부처님과 같은 분은 찾아갈 수가 없었다네. 일체 무유 여벌자. 그 모든 것들이 부처님만아 또 부처님의 제자만은 그런 사람들이 없더라. 이거 해보면 부처님과 같은 분 찾을 수가 없었다네. 또 이것도 유명한 개송이에요. 선방에 많이 붙어있는 개송인데 많은 국도 티끌수에 낱낱마음 알 수 있고 많은 국토, 국도도 많았는데 그 국도 티끌수, 티끌 먼지수에 그만큼이나 많은 중생들의 낱낱마음을 다 알 수가 있고 넓은 바다 그 바닷물 남김없이 마시면서 허공 크기 잴 수 있고 부는 바람 잡아매도 여러분들은 허공 크기 잴 수 있어요? 근데 잴 수 있다고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보면 부는 바람 잡아매도 지금 바람이 불고 있어요? 잡아맬 수 있어요? 부는 바람 잡아매도 그런 신통력이 있다 할지라도 부처님의 크신 공덕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부처님의 그 큰 공덕은 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면 호공을 잴 수 있고 부는 바람을 잡아매고 많은 티끌 중생들의 마음을 타심통해서 다 알 수가 있고 또 모든 바닷물을 통째로 마실 수 있는 그런 신통이 있다 할지라도 부처님의 공덕은 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공덕이 한없이 한없이 크다 이 소리지 보면은 찰진신정 가수지 대해중서 가음진 호공가량 풍각의 무능진설 불공덕 많이 들어봤죠 이것도? 많이 들어본 거야 보면 또 이것도 많이 들어본 거예요 보면 설사 경을 머리이고 세상 끝을 돌고더라 경을 읽는 이내 몸이 삼천세계 뒤덮어도 법으로서 중생들을 제도하지 않는다면 부처님의 크신 은혜 갚지 못한 사람 되네. 여러분들 팔만대장경을 팔만대장경을 머리 이고서 세상을 돌고 돌아요 보면은 돌고 돌면서 법을 전파하고 또 경을 읽는 이내 몸이 내 몸이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뒤덮는다 할지라도 법으로서 중생들을 제도하지 않는다면 이건 앞에는 경을 머리고 세상 끝을 돌고 돌아 아직 법을 전파하지 않고 경만 갖고 다니는 거야 보면 또 경을 읽는 이내 몸이 삼천대천세계를 뒤덮어도 법으로서 중생들을 제도하지 않는다면 부처님의 크신 은혜 갖지 못한 사람 되네 그러니까 이거는 법을 전파하지 않으면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 부처님의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반드시 법을 전파해야 되느니라. 지금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에 보면. 가사, 설사, 정대, 머리에 이어 경을 머리에 이고서 경진겁 이 세월이 다 가도록 돌고 돌아도 신의 상자 변삼천 이 몸이 경상에 앉아서 책을 읽는 그 모습이 삼천대천세계 두루한다 할지라도 약불전법 만약 전법하여서 중생을 제도하지 않는다면 필경에 마침내 무능보원이야 마침내 부처님한테 보원할 수 있는 사람은 될 수 없을 것이다. 불제자들은 반드시 법을 전파해야 하느니라. 그런 이야기. 제가 이제 보현보살 보살행을 실천하여 끝도 없는 뛰어난 법 남김없이 해왕하니 괴로움에 빠져있는 모든 중생 남김없이 무량광불 극락정토 어서 빨리 가게 하라. 요 주련도
많이 쓰는 주례를 보면. 앞으로는 주례 쓸 때 한글로 이렇게 써라도 좋잖아요, 보면. 꼭 한번 써놓을 필요 없어. 아미타불 부처님이 어느 곳에 계신가를 마음속에 아로새겨 결코 잊지 말지어다. 생각하다 모든 생각 끊어진 것 도달하면 몸에서 늘 세상 밝힐 금빛 광명 노리라. 요 개성은 화두하는 사람한테 줘도 좋아요. 응? 아미타불 제하바. 아미타불 부처님이 어디 있는가 그랬단 말이에요, 보면. 응? 어디 있는가? 그 도리를 착득심도 마음속에 찰떡같이 착 붙여놔가지고 절망망, 절대로 아미타불 부처님이 어디 계신가 그 도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염, 그 생각을 챙겨서 도, 영고, 챙기고 챙기고 그 생각이 다 끊어진 자리에 도달하면은 무념처야, 무념처. 생각이 딱 끊어진 곳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 딱 도달하면은 육문상바, 네 몸뚱아리에서 상바 늘 삐출라, 무엇을 자금가, 세상을 밝힐 자세 금빛 광명을 노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육문상방 할 때 이 육문은 여러분들 몸을 이야기합니다. 이 육문은 아니 비설 신의 여섯 가지를 이야기해 보면 아니 비설 신의 그리고 요 개성은요, 요 개성들은 이제 그 의식을 쭉 읽어 가다 보면 그 대풀이 되는 개성들이 되게 많습니다. 거의 이 개성은 다시 한 번씩 두 번씩 다 나올 거예요, 보면은. 아, 요것도 아주 유명한 그 개성입니다. 요것도 그 저기마다 그 많이 붙어 있어요, 보면은. 보신 화신 그조차도 알고 보면 거짓이년 법신이라 그지없이 맑디 맑은 마음자리 일천강물 구속에서 떠오르는 밝은 달빛 구름 한 점 없이 내내 끝이 없는 푸른 하늘. 우리가 법신 보신 화신 배웠죠? 법신은 부처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 드러나는 모든 세상이 부처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그걸 보신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걸 못 보는, 전체를 다 못 보고 나만의 부처님, 이게 화신이라 그랬어요, 보면은. 근데 이 법신이나 화신도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나왔죠, 보면은. 부처님 마음자리는 이제 진짜 백이지, 보면은. 거기에서 인연 따라 나타난 그 보신, 화신은 진짜 백이다. 인연 따라 잠깐 나타난 거다. 그래서 보신물, 화신물 이야기하는데 그조차도 제대로 알고 보면 거짓 인연이다. 어떤 인연이 주어져서 거짓으로 나타난 모습이지 진짜 백이가 아니다. 이 소리야 보면. 그래서 보화 비제, 보신, 화신, 이건 비제, 이거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닌 줄 알고 요 망인, 거짓 인연인 줄 확실하게 안다 그러면 그 아는 자리에서 법신이 청정해. 부처님 마음자리가 청정해. 그 마음자리는 광무변이야. 넓고 넓은데 그 끝이 없어. 법신이나 그지 없이 맑디 맑은 마음자리에 청정. 맑디 맑은 마음자리에 광무변 그지 없이 맑디 맑은 마음자리에 청강유수 청강을 들어봤죠. 청계 강에 청계 광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청강유수 이 말은 청계 강물에, 청계 강물에 청강월이라 달이 빠짐없이 떠 있더라. 하늘에 달이 떠 있으면은 이 달이 세상 모든 물 있는 곳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각도만 다른 거예요, 보면은. 아침에 여름에 이제 포항 갔다 이렇게 쭉 오면
동이 이렇게 트잖아요. 보면은 놀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비춰요. 보면은 내가 비춰요. 보면 그러면 가는 내과마다 저 천왕봉이 비춰가지고 그 해가 뜨거든. 보면 인연 따라서 여기만 떠 있고 여기만 떠 있고 여기만 떠 있지만은 그 떠 있는 그 시각에 떠 있는 모습을 각자 다 모아놓게 되면 저 강물 속에 아 천왕봉 뜨는 해가 전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보면. 그런 모습을 이제 청강유수 청강월. 하늘의 밝은 달이. 떠 있으면은, 아, 세상 모든 강물에 그 달빛이 아닌, 한 곳이 없어요, 보면. 그러면서, 말리 무은 말리천. 이것도 이제 부처님 마음대로 표현한 거예요. 말리에 구름 한 점이 없어요. 지금 구름 한 점 없네요, 하늘에. 저 보면, 지금 구름 한 점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말리 무은. 저 끝에까지 구름 한 점 없는데, 말리천이라. 아, 구름 한, 그러니까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지, 보면은. 아,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말리 무은 말리천 해가지고 이제 시절 표시한 청강주수 청강월 말리 무은 말리천 말리 무은 말리천 그 하늘에 해와 달이 떠서 밝아지면 그 밝은 빛이 이 세상 안이 비칠 곳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 청강주수 청강월 말리 무은 말리천 그래서 보면 그러면서 이제 종성이 끝나갑니다.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은 빠짐없이 이 종소리 듣는 즉시 마음 깨쳐 성불하라. 원차 종성 하령경. 아까 아침에 누가 물었죠? 종성이 무슨 뜻입니까? 물었잖아요, 보면. 종소리. 아기도에 고통받는 중생들은 빠짐없이 이 종소리 듣는 즉시 굶주림을 벗어나리. 축생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은 빠짐없이 이 종소리 듣는 즉시 그들지에 밝아지리. 축생들은 미련하다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들지에 밝아지리. 이와 같이 윤회하는 모든 중생 빠짐없이 이 종소리 듣는 즉시 고통없어 행복하리. 오랜 세월 지은 죄를 한 생각에 다 없애니 마른 뿔이 불에 따듯 한토록도 남지 않네. 오랜 세월 지은 죄를 한 생각에 다 없앤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는가 모르겠어. 도노 돈수 같은 비야. 도노 돈수. 한 생각 돌려서 부처님 마음을 가지면은 육도 중생의 고가 다 사라지는 거야. 보면 어떻게 사라지느냐? 마른 풀을 쌓아놓고 불을 붙이면은. 한순간에 확 타가지고, 막 죄도 안 남을 정도로 깨끗하게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마음 공부가 그래서 위대하다 그래요, 보면은. 마음 한번 바꾸게 되면은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들, 세상을 바꾸려고 막 애를 쓰죠, 보면은. 세상은 누가 바꿔요? 남이 바꿔요? 내가 바꿔요? 내가 바꾸죠, 보면. 남이 바꾼다고 내가 보는 세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조금 뭐가 다른 형태로 보일 수가 있겠지. 뭐, 복지기금이 이쪽으로 흘러가다가 이쪽으로 흘러간다든지, 조삼모사로, 자기 살 파먹는지도 모르고 당장 눈앞에 있는 걸 좋아한다든지, 그런 짓거리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보면. 그런 짓거리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말 많은 사람들, 생각 많은 사람들, 나름대로 똑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곤조곤 세밀하게 시시비비를 따지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엄청 잘해 보면. 그런 사람 잘해가지고 사회가 조금 바뀌는 모습이 있는데 전체적인 모습으로는 계속 좋아지는 모습이에요. 들쑥날쑥이에요, 보면. 시비하는 것 해가지고 없는 사람이 패거리를 더 만들기 위해서 미끼 하나 더 나가지고 호루룩 하다가 이거 아닌데 엎치락 뒤치락 세상사가 알고 보면 다 그래요. 여러분들 살면서 그 살아온 그 과정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보면
그래서 그런 경계 우리가 끄달리고 살아야 된다. 내 세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내 세상을 갖는 방법은 일체 유심주의인 줄 알고 내 마음을 컨트롤 잘해야 돼. 내 마음 컨트롤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한번 바뀌면 바뀌는 그 자리에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보면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을 바뀐다. 그거 웃기는 이야기야. 보면 잘 안 돼. 보면 그래서 좋은 마음 쓸 수 있을 때 마음껏 마음껏 좋은 마음 쓰는 것, 이게 세상을 제일 잘 사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랜 세월 지은 대로 한 생각이 다 없애리. 가만히 안에 끄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본래 부처님 마음을 찾으니까. 찾는 순간 마른 풀이 불에 타듯 한토록도 남지 않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 기하니 온갖 고통 제거하여 모든 중생 영원토록 행복하게 하옵소서. 앉아 계신 세존 모습 저 하늘의 태양처럼 밝은 빛이 늘 환하게 온 세상을 비추도다. 이게 부처님의 모습이야. 원하오니 이번께 모든 중생 빠짐없이 모두 함께 아미탑을 원력받아 들어가서 오는 세상 다하도록 중생들을 제도하여 모든 중생 한날 한시에 부처님 삼 이루소서. 원공목계제 중생 동인미타 대원에 진미래제 도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자, 기에 있죠? 내가 그 하는 단 염불을 못하니까 잘 못해요. 근데 보면은 이거 염불술이 있잖아요. 보면은 원공목계제 중생 동인미타 대원에 진미래제 도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막 스님들이 염불하다 바쁘면 막 하잖아요. 보면은 얘가 질문하시죠.